자, 중국산 5G 라우터 처음 보시지 않습니까? 여기에다가 유심을 꽂고, 이건 USB. 그리고 여기에 WAN을 꽂아도 되고, 랜선을 꽂아도 되는. 그러니까 5G로 해서 WAN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, WAN을 넣어서 뭐 공유기로 써도 되고,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요 유심, 여기가 이제 그 옛날 쓰는, 요즘 쓰는 나노 유심은 안 되고, 아, 마이크로 유심인가? 나노 유심인가? 그걸 써야 돼요. 아주 큰거 말고 가운데 사이즈. 그래서 어댑터 사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이거 사놓고 지금까지 몇 달간 안 쓰고 있었어요. 자, 요겁니다. 요기 어댑터에다가 꽂아야 돼요. 알겠죠? 요거 아주 옛날 거, 그 다음 옛날 거, 요즘 거. 자, 한번 꽂아보겠습니다. 해보니까 안 되네요. 작은 거에다 꽂아야 되네요. 꽂으니까 저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, 여기. 아마도 파란불로 바뀌겠죠? 좀 기다려보겠습니다. 와이파이도 됐네요. 꽉 꽂아봤습니다. 혹시 어쩌나 하듯 꽉 꽂으니까 딸깍하네요. 아이고, 안 되고 있어서 좀 짜증나 죽겠네요. 왜안 되는 걸까? 될것 같습니다. 불이 들어왔어요. 그리고 4G하고 5G에 껌뻑거리는 거 보니까 4G도 되고 5G도 된다는 건지, 둘다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. 이게 유심을 보통 다른 장비에 꽂으면은 5G 안 터지고 4G만 되고 있더라고요. 아유, 짜증나. 데이터 한개 쓰기는 4G만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. 4G 플러스인가?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, 아, 이거 어떡하지? 패스워드가 기기 밑바닥에 붙어 있더라고요. 아우, 짜증나. 됩니다. 네이버 뜨네요. 5G 됩니다.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다 되는 거로 확인했습니다.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, 아, 그냥 중고에서 이런 게 파네? 그러면서 한번 사봤어요. 사실 이거는 데이터 용량이 한계가 있어가지고, 뭐 진짜 인터넷을 거의 안 하는, 노트북 같은 거 거의 안 쓰는 사람은 모르겠는데, 뭐 넷플릭스 한번 보면 박살나죠. 그냥입니다. 그냥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. 그리고 이거는 그 전기를 별도로 어댑터로 꽂아야 되니까, 이 무선 그 라우터? 보통 자동차에 요즘에 그런 걸 많이들 쓰고 다니는데, 그거가 훨씬 성능도 좋고, 그것도 심지어, 아, 요 장비는 지금 유선 인터넷도 넣고 5G도 넣고 같이 막 결합해서 쓸수 있는 이런 건데, 한국은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죠. 왜냐? 뭐 기가 인터넷도 있고 뭐 10기가 인터넷도 있는데, 뭐 5G도 기가 인터넷하고 거의 비슷하죠. 근데 뭐 용량 때문에 누가 그렇게 쓰겠어요. 저도 그냥 한번, 제가 옛날에 통신회사에 근무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또 요런 거 한번 되나? 궁금하니까 한번 사봤죠. 근데 진짜 이거 몇달 전에 샀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안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살 필요가 없죠. 기가 인터넷 쓰는데. 근데 그걸 알았어요. 기가 인터넷 절대로 쓰지 마세요. 제가 요새, 아, 기가 인터넷은 쓰는 게 아닙니다. 그냥 100메가만 써도 충분합니다. 100메가. 비싼 거 기가 인터넷 쓸 필요 없어요. 아, 진짜 100메가 느려. 내가 진짜 그나마 가끔씩 뭐큰 파일을 좀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있어. 뭐 업무상, 저 같은 경우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잘 없는데, 로그 파일 같은 거막뭐 이런 거 받는데 막 사실 별로 안 받아야 되는데 막 짜증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좀 쓰는데, 사실 뭐 그렇게 큰 용량을 사실 요즘 뭐 보통 사람이 씁니까? 뭐 개발자나 쓰겠죠.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 필요가 없고. 어쨌든 제가 옛날에 그 인터넷 속도 측정하던 사람인데, 이게 뭐냐, 이게 제가 보니까 포트를 그 속도 측정하는 것만 열어놓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은 느려. 내가 해보면은 그만큼 속도 안 나와. 근데 속도 측정하면은 막 기가 인터넷, 와, 속도 잘 나온다 그러는데, 그거랑 그거는 틀리거든요.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굳이 그 비싼 돈 들여서 비싼 걸살 필요가 없다. 내가 진짜 뭐 유튜브 방송을 해서 대용량 파일을 어마어마하게
올리는 사람 그거 그런 저도 이제 유튜브 좀 이런 영상 올리다 보니까 좀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아씨 뭐돈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쓴다 이렇게 쓰지만은 만약에 뭐 그냥 나는 그냥 일반 유저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100메가 인터넷만 쓰세요. 그것만 써도 사실 충분합니다. 뭐 인터넷 쓸 일도 뭐 거의 없잖아요. 거의 뭐 저도 핸드폰 무제한으로 옮겨 쓰는데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막 써버리지 핸드폰으로. 집에 유선 인터넷을 진짜 요즘에는 쓸 일이 없어요. 없는데 왜 쓰냐? 아니 저 IPTV를 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. 근데 IPTV도 사실 요즘 요즘 UHD TV 그 수신기를 달고 나니까 IPTV에서는 UHD가 안 나옵니다. 그래서 UHD 안테나를 달아야 된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아가지고 달고 나니까 이게 전환하기가 귀찮아. 이거보다 저거보다가. 그러니까 IPTV를 안 보게 되더라고. 그런데 또 요즘에는 넷플릭스나 그래, 유튜브를 보느라 바쁘기 때문에 다른 걸안 봐요. 그냥 일반 TV를. 저도 그래서 저놈의 인터넷을 해지하고 그냥 아예 안 써버릴까. 진짜 이제는 핸드폰만 써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 야, 제가 옛날에 24년 전에 인터넷 회사 다녔잖아요. 그때만 해도 그냥 PC만 그냥 붙잡고 썼는데 세상에 그새 24년이나 지났어. 24년 세상에 다 늙었어, 다 늙었어. 나이가 곱하기 2가 돼버렸어. 24년 지나니까 내 나이가 세상에 두 배가 돼버렸어. 세상에. 아, 슬퍼라. 여러분들도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. 인생은 짧고 젊음은 더더더더 짧습니다. 그러니까 젊음을 뭐 어차피 낭비하겠지만 젊을 때 노세요. 젊을 때안 노면은 젊을 때못 노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계속 놀고 싶은데 문제는 늙어가지고 인간 취급을 안 해줘. 그냥 놀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친구들도 다들 늙어가지고 서로 간에 꼴도 안 봐. 그냥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. 그냥 산을 가야 돼, 산. 제 얘기랄. 그만 따지겠습니다. 늙은 곧 할배가 되는 아재가 쓸데없는 얘기만 떠들고 있네. 어쨌든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이런 거 사가지고 연구하고 해보세요. 그러다 보면은 뭐 통신회사도 가고 뭐 젊은 청소년들은 뭐 그럴 일도 있겠죠.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.